대표님과 대사님 입장하십니다. 두 분 악수 한번 악수하시면 됩니까? 한미동맹 파이팅!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 의원입니다. 참석자 소개 후에 대표님과 대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성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장 정무담당 공사 참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게리 셰퍼 정무담당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닝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규 정무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Chairman Lee, for taking the time to meet me and my colleagues this morning.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election for the second term as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와 저희 동료들을 아침에 맞아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연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 뵙고 한미 관계 특히 관련된 여러 가지 대표님의 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정부 간 그리고 양국 경제 간 양국 국민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At the root of our 71-year alliance, 71년 된 양국 동맹의 뿌리는 바로 한국 전쟁의 실현을 통해서 맺어진 흔들림 없는 공고한 군사 동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양국의 군사 동맹이 오늘날에는 통상, 외교 정책, 교육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한미 양국 관계는 또한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아주 공고한 인적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법치 등과 같은 공통의 가치에 함께 연대하고 있고요. 이 같은 가치를 증진하고 이것이 위협받는 곳이면 어디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The partnership between our countries is enhanced by the strong ties of communication that the U.S. Embassy has maintained. 또한 한미 관계는 저희 주한미국 대사관이 국회 내 여러 정당과 맺고 있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 지도자분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Chairman Lee,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very. 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도 대표님의 리더십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다시 민주당에 방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말로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의 도움 때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혈맹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확장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서 세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큰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또 팬데믹이나 또는 과학기술 중심 시대로의 큰 변화 속에서 한미 간의 각별한 관계에 기초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큰, 더 큰 협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 미국도 관심이 많을 이제 핵 개발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정말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 계속 그 제동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고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그게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로까지 이어져서 동북아에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서 또 휴전선에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가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또 부탁드리기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the time to visit us. 네,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